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기본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배설욕 등이 그러한데요. 성욕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개체 증식과 보존을 위해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현대 사람은 성욕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개체 증식과 보존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의 연인과의 소통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성욕을 통한 소통 방법과 이들 빈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를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적 활동, 즉 성관계가 활발한 국가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를 기준으로 한 슬라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듀렉스가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횟수도 참고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성인의 비율은 71%입니다. 또한 멕시코 성인들의 연간 평균 성관계 수는 123회로 스위스와 공동 6위였는데요. 멕시코는 대체로 성생활에 활발한 편입니다. 멕시코는 텐가의 설문조사에서도 브라질, 케냐와 비슷한 높은 성생활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사의 성생활 만족도 지표에서 한국은 40.7을 받았지만 멕시코는 같은 조사에서 82.3을 받아 한국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공동 8위 첫 번째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스페인 성인의 비율은 72%입니다. 한 주 기준 비율과는 달리 스페인은 연간 성관계 횟수에 있어서 탑10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전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남성이 53%, 여성은 60%가 성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스페인은 성에 대해서 대체로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확실한 방향 설정이 덜 된 분위기입니다. 매춘법만 보더라도 현재 허용하냐 금지하냐를 놓고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공동 8위 두 번째 국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성인들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관계 갖는 비율은 72%입니다. 스위스 성인들의 연간 성관계 수는 123회로 멕시코와 공동 6위를 기록했는데요. 스위스는 매춘도 합법적이고 대체로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 스위스 연방보건국이 로잔 대학병원을 통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5세 이상 중년 남녀들은 상대가 새로운 사람이건 간에 피임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7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성인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비율은 74%입니다. 비율로는 말레이시아가 7위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관계 수는 탑10에 속하지 못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성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남성의 81%는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했고 93%는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답하기도 해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동 5위 첫 번째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성인 인구의 비율은 76%입니다. 폴란드는 성인들의 연간 평균 성관계 수가 143회에 이르며 전 세계 공동 3위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매춘과 관련해서도 폴란드는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그 외의 성매매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폴란드의 이러한 내용들은 다소 의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대체로 보수적인 분위기인데 최근 폴란드 정부에서는 낙태금지, 태아보호법 등을 밀어붙여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여성들의 낙태법 반대와 관련한 대규모 시위가 있는 상황이지만 폴란드 정부는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5위 두 번째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당 최소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성인의 비율은 76%입니다. 이탈리아 성인들의 연간 평균 성관계 수는 121회로 전 세계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탈리아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32%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서부 아시아 롤리는 전체 주민의 10%가 100세 이상인 장수 지역인데요.
미국과 이탈리아의 연구진이 6개월간 장수 비결을 알아본 결과 지중해식 식단과 활발한 성생활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샌디에이고 의대 메이젤 교수는 이곳의 성생활은 삶의 활력소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성인들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비율은 78%입니다. 중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성관계 수는 122회로 뉴질랜드와 함께 전 세계 공동 8위를 기록했는데요. 횟수만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탑10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이와 반대인데요. 듀렉스가 남녀 1인당 평균 성적 파트너 수를 조사했었는데 이 결과에서는 중국이 평균 19.3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5명이 많고 일본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인데요. 중국은 고대부터 성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성생활이 요구된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 사회에서도 성에 대한 거부감은 낮은 편이고 오히려 서구와 비교될 정도로 개방적인 편입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성인의 비율은 80%입니다. 또한 연간 성관계 횟수에 있어서도 러시아 성인들은 평균 143회로 폴란드와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는 비교적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성지식은 그것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러시아 자체 통계에서도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데 실제 젊은 여성의 25% 미만 정도만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낙태가 피임약보다 더 일반적인 피임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구소련 당시인 1920년에 합법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의 낙태는 국가의료보험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성인들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비율은 82%입니다. 또한 브라질은 듀렉스의 설문조사에서도 성인들의 연간 평균 성관계 횟수에 있어서 145회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성관계 시간에 대해서도 81%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이었는데요. 평균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저자 와타나베 히로노는 브라질 여성들에 대해 욕망을 억누르는 법이 없이 지극히 본능적이다 라고 평하게 됐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브라질은 약 1억 6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데 이는 열정적인 브라질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통계입니다. 1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성인의 비율은 87%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절대적인 수치로도 그리스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스는 1년 평균 164회의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비율과 횟수라면 그리스는 상당히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중해의 온화한 날씨, 해변이 많은 지형 등의 거주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